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또 주일을 보내고 이 새벽을 맞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귀한 또 친교 그리고 또 신앙 훈련 연합의 훈련 귀한 관광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고 주님 또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함께 찬양하게 해주시고 또 성서 역사 박물관을 탐방합니다. 그동안 또 성경 안에서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였던 그 모습들을 또 살피면서 유익하고 또 보람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섬기는 귀한 종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그리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도 섬기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 수험생들 건강 주시고 또 지하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바뚜안 신흥교회 막바지 건축 공사의 과정들 또 헌당 예배까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약성경 잠언 5장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5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이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의
여러 교훈 중에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구하라. 그런 또 보통 잠언의 그런 교훈이 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5장에 5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함, 성적 타락, 가정에 음란함, 가정에 파괴를 가져오는 이 또 부부 관계, 성적 관계, 이 부분을 5장 전체 그리고 6장에 또 그 다음에 이 잠언의 곳곳에 이 가정을 파괴하는 이 음란, 음녀, 성적 타락 이것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 뭐죠? 우리 사회 뭐 이런 분야에 보면 이 가정의 타락, 이 성적인 타락 이 문제가 뭐 종교 지도자들도 막 굉장히 막 유명하시고 막 귀한 사역을 막 하시다가도 꼭 이 남자 여자 이 성적인 문제에 이게 다 문제가 돼가지고 참 어려움을 다. 지금 이제 국회 계류 중에 있는 이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돼? 오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지혜로 이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꼭 지켜라. 요즘 가정이 막 해체해 되지 않습니까? 뭐 이혼은 말할 것도 없고 조혼 뭐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뭐죠? 뭐 법적으로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정신적으로 뭐 이혼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같이 부부는 부부인데 법적으로도 부부고 다 그런데 정신으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근데 한 집에 살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예전에는 보통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또 그 가지고 또 아내가 또 자녀들과 이 가정을 이렇게 꾸리면서 그렇게 또 하는. 요즘은 각자 이게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갖고 그러니까 경제권도 다 따로따로 자기가 번 거 자기가 벌어서 쓰고 내가 번 거 벌어서 쓰고 뭐 자녀 교육에 대한 이것도 그냥 뭐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시듯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안에 그런 최초의 이 공동체, 가정, 부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혼식을 하더라도 요즘은 뭐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도 보면 예배가 없이 그렇게 목사님 오셔서 그냥 축복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끝! 그리고 결혼 후에 뭐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다? 결혼 전에 또 목사님의 지도 속에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잠언의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자, 음녀의 입술. 음녀의 입술. 여기서 음녀는 낯선 여인, 이방 여인.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 혼인 관계를 깨고 다른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어떤 창녀, 예? 직업 여성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꿀을 떨어뜨리고,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아주 달콤하게 덫을 놓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 사전에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이 말로 유혹을 해요. 말로 달콤하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자녀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SNS, 동영상, 영화, 음란 서적. 예. 네. 너무나 지금 우리 가까이에 그런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는데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걸 알지 못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뭐야? 넓은 길로 우리가 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넓은 길. 보기에는 평탄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 넓은 길은 뭐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게. 그 죄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얼마나 뭐. 근데 그 끝은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좁은 길, 좁은 길. 길이 협착해요. 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고. 구약성경의 요셉은요, 그렇죠? 이 성적인 유혹을 아주 잘 지혜롭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신앙으로 그 유혹을 잘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내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부모님들의 훈계, 이 지혜의 말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리고 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문 앞에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신앙생활의 중고청 청년부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그때 한참 이제 경비와 찬양. 하용조 목사님 동생이죠. 하용인 선교사님, 하세반 선교사님. 그래서 경비와 찬양이 그 훈련 받으러 가면은 그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이런 모양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정말 너희들 몸을 구별해라, 삶을 구별해라. 아주 정말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번 보세요. 9절 두렵건대 존영이 존귀함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이 잃어버리게 되고 수완이 여러분 그런 음란함 이런 하면 따라오는 성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에이즈.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끝까지 제대로 살 수도 없어요. 10절에는 뭐죠? 재물 탕감이에요. 그리고 수고한 거 이거 다 다른 사람의 집에 가고만. 11절에 마지막에 이르러 그들 한탄하죠. 내가 절제하고 내 성적으로 막 에이즈 환자들. 근데 참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거 보균이 있어도 약을 먹고 또 국가에서 보험이 다 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때 가서 몸 이걸 한탄해봐도 아무 소용.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그런데 몸을 그렇게 함부로 쓰게 된다는 거죠. 12절에도 나중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13절 마찬가지예요. 15절, 14절 나중 가면 후회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 어디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게 분명한 신앙 교육을 해줘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15절에 이 가정을 지키는 또 아주 좋은 그런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정말 친밀하고 영적으로 친밀하고 육적으로도 친밀해요. 그 안에서의 가정 안에서의 성적인 기쁨
성적인 자유, 이건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넘어가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어서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정말 이 복된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8절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아내, 젊어서 취한 아내, 아내를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야 돼요. 진짜 사랑하셔야 돼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19절에 암사,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고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15절로 가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그 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기쁨과 성적인 자유예요. 동성애자들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해요. 이 사랑을 놓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중단할 수 없어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 변질된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자기들 그렇게 사랑한다. 항상 뭐요?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안에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게 샘물을 집 밖으로, 그러니까 이 가정을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집에, 타인의 남편, 타인의 아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17절, 그 물이 내게만 있고 타인이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성적인 자유, 육적인 자유, 그 기쁨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의식해.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고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예? 여기 모든 주인이 다 자유할 수 있도록 하고 허락했는데 당신의 아내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보디발보다 주인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해요? 마귀는 피하고 마귀는 물리치고 죄는 피해야 돼. 그래서 시편 1편에 옥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뭐요? 이게 죄인의 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이게 음녀의 길인지 이것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22절에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교훈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파괴하는, 신앙을 파괴하는, 인생을 파괴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뭐죠? 아가서죠? 네. 너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게 음란함이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가정을 이 말씀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되고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복된 그런 에덴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유 잘 분별해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의 또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 하나님 또 자녀들과의 이런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말씀의 가정, 축복의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음녀와 또 이 음란함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최초로 만드신 이 공동체, 부부, 가정, 정말 하나님의 가정으로, 에덴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또 새기며 묵상해 주시고 이제 또 우리 정경관과 선발 때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모든 일정과 과정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은혜롭게, 복되게, 감사하게, 즐겁게, 기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3 학생들 여러분 이제 수능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바또한 신흥교회 건축 이제 헌당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온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시고,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올해 주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또 준비하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